이거는 조금 돈을 좀 더 썼어요. 집 짓는데. 그러니까 자녀에도 좋고. 화장실도 아니고, 세탁실도 아니고. 아, 부끄러운데, 그거? 세탁실에 변기가 비상용. 네, 비상용. 아침에 이제, 아침마다 조금 변기 막혀서 고생하신 분들은 아주 좋겠네요. 아, 우리가 불을 안 켰구나. 불을 안 켜도 밝네. 아, 이거 오늘 날씨가 흐린데. 그니까요. 네. 전구가 되게 이쁘네. 여기는 냉장고 들어갈 자리. 여기는 인덕션. 이 불을 안 킨 상태에서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. 작은 방. 작은 방인데 에어컨이 있어요. 작은 방은 제가 치수는 안 재봤지만 2m, 2m는 넘을 것 같아요. 2m, 2m는 넘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제대로 된 화장실. 사실 샤워기 있고 창문도 있고. 이거 제일 배출되는 건가? 여기가 근데 앞 역하고도 가깝고 앞에 막힌 게 없어서 앞에 건물하고도 거리도 있어서 채광도 이쪽이 남쪽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남쪽이라서 채광도 아주 좋고 이쪽이 또 남쪽이 아 이쪽 어 의도치 않게 또 남쪽이라서 정남향이네. 어 해도 저 정도 높이면 해는 충분히 들어올 거예요. 저거보다 한 두세 층 높았으면은 가렸을 건데 해도 충분히 들어올 거고 요 여기 이 앞에 땅이 뭔진 모르겠지만 만약 일반 그 3층까지 지을 수 있으면 어차피 같은 높이라 해는 아, 안 가릴 것 같아요. 이거 보죠. 이거 교회, 교회 땅이라. 어, 그니까 해를 가릴 그게 없네. 이제 안방이 하이라이트, 안방이 굉장히 큽니다. 안방이, 아, 잠깐 줄자를 안 가져왔습니다. 안방이 한쪽에 빌트, 아, 있다, 있다. 있네요. 역시 준비된 사나이. 3m 90입니다. 3m 90에 3m 90에 3m 90, 4m 새 집인데 엄청 크게 지었네요. 안방을 에어컨 벽걸이 여기도 있습니다. 방이 3개인데 3개 다 각방에 에어컨이 있고 어, 전세로는 3억 조금 넘을 것 같고요. 지금 손님은 2억 보증금 2억에 월세 한 50? 40? 50?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계약기가 딱 됐을 때 저는 못해. 여기도 중간방인데 에어컨이 각 방마다 에어컨이 있고 3m네 중간방에 3m 2m 50 여기를 동생 줘야겠네요. 저기는 사실 좀 너무 작고 아, 예, 어, 여기 동생 주고 요 방이 큰 방이 4m 나와요. 어, 그러면은 네. 한 옛날에 한 20년 전에 지었던 집들에다 이 정도 사이 요렇게 아 요 한 두 개 다 꺼주시죠. 이거 아, 노란 거 예 무드등 아 무드등 그럼 무드등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냐. 오케이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